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신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벌써 기해년 신미월의 마지막 날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미월이고요. 신미월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 단계를 지났고요. 9일, 3일 지났고 현재 기토가 다스리고 있는 18일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묘월과 똑같은 글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천간에 보시면 신라면 할때 저희가 자주 볼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벌써 천간에 두 개가 중복해서 떠 있고, 그리고 미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지금 떠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보시면 신신 미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좀 보는 편인데,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올 때요. 신이 두 개씩, 그리고 미가 두 개씩 들어올 때, 이신 같은 경우는 신은 외로울 수 있는 글자거든요. 주변에 어떤 그 글자들을 좀 빨아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 수가 있고, 예민하게, 혹은 좀 직장이나 본인이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혼자 프리랜서라든가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 날만큼은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기운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미라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미미라고 하는 일도 역시 평상시보다는 힘든 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신, 밑에도 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제 영상을 최근에 보셔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 아래쪽에 조금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본인의 일간 보는 방법이랑 만세력을 보는 방법 링크가 각각 있어요. 그거를 보고 한번 다시 오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저는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지금 기둥이 4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역에 있는 신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를 읽지는 않고, 연, 월, 이게 연, 월, 일, 이 순서로 저는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일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 띠별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는 테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운세 보는 방법은 당분간 계속 갈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갑일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갑목일간 이렇게 불러요. 자,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정관이 임묘지에 앉는 날이에요. 이 미라고 하는 거에서 갑목과 계수가 여기에 모여요. 임묘를 해요. 들어갈 입, 묘지 묘. 들어가고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관이 임묘지에 놓이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적으로 좀 버벅버벅버벅 할 수가 있어요. 심하게. 그래서 위에서 보는 인사권자에게 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날인데, 그렇다고 잘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좀 일적으로 내 몸이 안 따라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 을일간 하겠습니다. 네, 을일간 분들은 편관이 양지에 앉는 날입니다. 이게 편관이고요. 편관이 양지에 앉는 일인데, 여자분들은 남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자식에 해당이 되는 게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다른 일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 일간 분들은 정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본인이 노력하는 거 없어도요, 금전운이라든가 주변에서 뭘 갖다 줘요. 그래서 금전운도 좋고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시면은 자식이 뭔가를 도와주고 일적으로 혹은 돈을 갖다 주는 날입니다. 병화분들은 굳이 그냥 뭐 일하시지 않으셔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 일간분들은 편재가 금이 재성이거든요. 편재가 관대지에 앉는 날이에요. 욕심은 계속 앞서요. 뭔가 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의욕은 앞서는데 실적이 좀 신통치가 못해요. 뭔가 마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마음만큼 따라주지를 못해서 실망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은요, 상관이 쇠지에 앉는 날이에요. 내 일보다는 내 일은 제쳐놓고 주변 사람들의 일을 수습을 해줄 수 있어요.
뭔가 뭐 전등이 나간다거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나서서 회사의 어떤 그 잔일들을 본인이 이제 수습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토일간입니다. 네, 기토일간 분들에게는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뭔가 일적으로 나답지 않게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시원하게 못해서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평상시 안 저랬는데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렇게 하지? 라고 이제 뒷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이제 경금 볼까요? 경금 일간 분들에게는 이게 같은 금이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가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좀 점잖지 못한, 지성인답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통으로 묶여서 안 좋은 뒷말에 오를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 날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하고 한 라인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위에 팀장님이나 내가 있는 본부가 뭔가 외부에 안 좋은 기사가 났어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으로 제 저쪽에서 일했어. 그러니까 같은 한 통속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요. 자, 신금입니다. 신금 분들에게는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죠. 이걸 비견이라고 하고요. 비견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쇠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나 내 가족들,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큰 양보나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한 몸에 받게 될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내가 굳이 어렵다고 해서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오늘 뭐, 어때요? 할만해요? 이러면서 차를 한잔 갖다 준다거나 그 사람들이, 내가 굳이 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로 다음에 봅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냥 뭔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자료인데 알아서 갖다 줘요. 굉장히 괜찮은 날이죠. 그리고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이게 인성이거든요.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에요. 유학을 준비하신다거나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계약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확실하게 직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제 공증, 공인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수일간 보겠습니다. 계수일간 분들에게는 이게 편인이 되고요. 편인이 임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서류라던가 일적인 처리하는 부분들 나 혼자에서 그게 깔끔하게 피니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본부장님이 사인을 해줘야 되고 그 위에 또 부사장님이 뭘또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휴가를 가셨다거나 제일 좋은 예로 윗사람이 이걸 승인을 해줘야 내가 구매 결정을 빨리 해서 빨리 이거 사서 내가 쓸 수가 있는데 이분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막 빠른 결제권도 안 되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처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간 전체적으로 지금 봤고요. 지금 8월 1일에 제가 이걸 촬영을 했는데 8월 2일 날짜에 운세고 현재 신묘월의 기운은 8월 8일 새벽 4시까지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8월 8일 새벽이 지나야 신묘월에서 이제 신월로 넘어가요. 달이 이제 바뀌거든요. 아직까지는 신묘월입니다. 그리고 신묘월의 가장 끝이기 때문에 끝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막 힘들다 힘들다 느끼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견디기 쉽지 않으실까 예상이 되고요. 임묘한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임묘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임묘라고 하는 게 사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거기에 들어가는 기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임묘지에 앉았다 그러면 내가 잘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적인 부분이
음식을 먹듯이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특히 오늘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분들은 갑목구 일간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차근 내가 하는 템포보다 한두배 정도는 좀 늦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8월 3일 토요일 날 부산을 가기 때문에 부산에 친구들 보러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일간 운세들을 좀 땡겨서 촬영을 지금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가려고 해요. 네, 월요일 것까지는 제가 넉넉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놓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영상 충분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은 제 아래쪽에 카페 링크랑 밴드 링크 남겨놨거든요. 근데 밴드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공부하실 분들만 실명 밝히고 들어와 주시고요. 카페는 그냥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그냥 온라인으로 활동하실 분들,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카페 대환영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이나 이렇게 저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 싶으신 분들은 밴드로 와서 대신 공지 잘 지켜주셔야 되시고, 특강이나 이런 그 과외 스터디 이런 거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밴드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휴가철이니까 모두 휴가 잘 보내주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